욥기 14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더 하겠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친구 소팔이 욥에게 따지듯이 물었던 말에 세 번째로 대답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고난 속에서 혼이 이제는 언제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뵈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요, 육체의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요, 혼적이고 영적인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거 깨닫게 하려고, 깨끗한 신부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징계가 오지만 다 참고 견디면은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정금처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욥은 지금 이제 나라는 말 대신에 사람이다. 이제 사람이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찼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눈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기도도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깨끗해질 때요.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는 마땅히 비일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며 중보한다 그랬어요. 신음 소리로 중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느냐,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무리 말로 멋지게 기도를 잘해도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육신이 완전히 죽고 내가 죽어버리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숨이 넘어가기 전인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기도 못해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우리가 보면 절절히 볼 때마다 이거야말로 정말 완전히 이제 욥은 정말 혼이 지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는 것도요. 이럴 때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육신이 살아있고 육신을 신뢰하는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어요. 1절에 보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아니,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 예수님까지도 여자에게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그 염세주의자가 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게 인생이 참 정말 허무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는 다 달아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달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퇴보를 거듭했다. 달아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살면서 퇴보했다. 진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진화로 난 따윈 같은 사람은 정신 빠진 사람이지 그 사람은. 정신 빠진 사람이지.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봤다면 욥기를 읽어봤다면 자신의 그 이론이 잘못된 거 알았겠죠. 좀처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 옛날에 수천 년 전에도 지금부터 4천 년 전에도 좀이 있었는데 지금도 좀이 있다는 얘기는 진화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 중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가 나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이 슬퍼한다는 뜻이고요. 치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고치지도 못하는 의사들이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속담에 의사들아 너나 고쳐라 이런 속담을 얘기했죠. 아무도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 나는 못 고친다 그래요. 카운티 병원 가니까 어떤 의사가 있는데 아예 대놓고 그러더라고. 크리스찬이 나는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요. 오는 사람들 기도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솔직한 사람이죠. 욥기 25장 4절 봐도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그 상태대로 있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 지난번에도 욥기에서 봤지만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것도 집에 당나귀도 아니고 들나귀처럼 태어난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여자도 죄인이고 남자도 죄인이고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오고 여자도 여자에게서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흙에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 있죠.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 대주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도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마리아는 예외다. 그래가지고 무염시태설을 만들었어요. 아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려면은 죄 없는 어머니에서 태어난다 이런 이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어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는 예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그 다섯 가지 계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켰나이다. 근데 주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 청년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겠다고 그러죠. 자기 재물이 많거든. 돈으로 살라고. 아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너희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 뭐라 그랬죠? 아,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안 보고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더럽다, 예수님은 거룩하니까 마리아는 깨끗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세상에서의 이게 3단 논법입니다.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이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성령이 없으면 못 벗어나요. 그때 예수는 못 믿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또 뒤에 보면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그 3절에 가보니까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셔나이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꽃같이 나오죠. 나올 때 얼마나 이쁘게 나옵니까? 정말 이쁘게 나오죠. 그런데 꽃같이 잘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입니다. 피다가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자처럼 없어진단 말이에요. 잊혀지는 거죠. 이 문제는 누가 연구했느냐? 철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시라베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이것을 연구했죠. 그러다가 도저히 연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어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안 잡히니까 그것을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칸트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이 그게 아주 뭐 철학 중에서도 아주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뭐는가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만든 피조물과 같이 살면서 같이 지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개역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랬죠.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인데 형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동등하신 분이죠. 절대 하나님의 위치를 탈취한 게 아니죠. 자신도 하나님이니까.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개혁에는 자신을 비워 그랬죠.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입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스스로 취했단 말이죠.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나중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세상에서 취한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낮아지는 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낮아지는 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낮아지는 만큼 높여서 열 골로 다스리고 다섯 골로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참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구절이요, 건성으로 절대 읽거나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조물처럼 살고 고통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의 법을.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 보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 경건의 신비라고 그랬죠? 킹제임스 성경만이 God manifest in flesh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 안에서 나타났다.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캐도릭이 미국에서 성경을 변경한 게 뭔가 하면은 American Standard Version입니다. 이게 1901년에 캐토릭이 킹제임스를 가지고 변경한 것이 American Standard Version이고, 그 다음에 또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 나왔어요. 그 NASB라고 그러고 ASB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는 그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가. 우리 개혁에도 그가 사람으로,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고 그랬죠. 이 미국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은 밑에 주에다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해놨어요. 여호와 증인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라우드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남침례 교회도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결국 지금 NASB를 써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써요. 타락한 거죠. 그래서 제 멘토 되는 목사님은 거기 있다가 거기 타락하니까 나와가지고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니까 거기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안 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야말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국의 그 리바이즈 버전, 개혁 성경,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 뉴 잉글리시 버전 이런 것들 전부 이 구절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자, 그러니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죠.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데 마귀는 와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동산의 나무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바꿔놨잖아요. 바꿔놓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 먹지 말라는 게 생각이 났죠. 그래가지고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성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캐도릭이 워낙 셌으니까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그땐 킹제임스 성경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영어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잡아다 죽였어요. 잡아다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수도사들이 말이죠. 밤 9시면은 성경이 누구 집에 있다면 그 집에 가가지고 다 끌어다 죽였어요. 수도사들이 검은 죄를 입고 그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불을 태워서 십자가를 갖다 대고, 십자가를 갖다 대고 죽였어요. 그러니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나지 못해요. 왜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이 욕기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이게 성경과 다 통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4장 17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왕관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왕관한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받았죠. 지가 명철을 받았죠. 가브리엘이 주려고 왔죠.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옛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의 것을 벗어버리라. 예수로 옷 입으라, 말씀으로 옷 입으라.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안대교회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했다고 그랬죠. 이게 눈이 멀어진 거죠. 그 사람들은, 허망한 사람들은 성경 기록이 옳을 수도 있고 자신들의 교육과 논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요. 의심조차 하지 않고 살아요. 자기들이 옳다, 하나님은 없다. 그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야, 용감한 사람이죠. 그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깨달은 게 아니에요.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을 만들었어요. 불가지론. 그것도 이론이래 또. 그것도 학문이래.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학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학문만 만들어내는, 그게 세상 교육이에요. 세상 철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철학에 노략질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우리 골로새 2장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은 전부 철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철학과 과학이에요. 2장 8절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 박사 그래도 봤잖아요. 주의 종들이 철학 박사 봤잖아요. PhD가 닥터 오브 필로소피라고 그랬죠. 그 철학 박사를 왜 봤는지 모르겠어. 알다가 모르겠어요. 그거 없으면요, 풀러 박사 정도 안 되면은 한국에서 개척도 못하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러분. 참 그러니 안타까운 얘기죠. 일단 그게 들어가면은 마음이 흐려져가지고 말씀을 못 깨달아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자료 구하기로 다녀, 자료 구하러. 자료 구하러 다닌다고. 자료를 구해서 그거 베껴 살라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들어가지고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과 철학자들이요 뭘 해왔는가 하면 말이죠, 민족들을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막 그냥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백인들 당신 조상이 누구요? 그러면 아 독일 사람도 있고 스페인 사람도 있고 뭐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뭐 줄줄 나오잖아요. 보통 한 피가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는 된다고. 그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 백인인데 둘 다 백인인데 아이를 낳았더니 새까만 흑인이 나왔어요. 왜? 혼합시킨 거예요. 경계를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경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들을 통합하고 피를 섞어버리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배달민족, 그래서 단군자손, 그래서 한피, 그렇죠? 한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또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뉴 에이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을 섞어놔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거예요. 경계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보면 그런 말씀,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장 8절. 이 말씀들을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사람들을 땅 가운데 홀로 있게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 말씀은 보통 되게 아, 아파트를 져가지고 그냥 다닥다닥 붙여놔서 산다. 근데 왜 화가 되겠어요? 그게? 이 뜻이 뭡니까? 경계를 허물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붙어 산다 이거죠.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완전히 하나로 만들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서로 망하게 돼 있어요.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서로 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기침하면 저게 감기 걸리는 정도예요. 홍콩에서 기침하면 미국이 감기 걸리고 한국이 감기 걸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아까 읽었지만 뒷부분 좀 읽게. 17장 26절 27절 보면요 28절까지 이 바울이 그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설교한 내용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참 희한하죠. 경계, 민족의 경계를 정한 것이 목적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경계를 허물어뜨리니까 어떻게 됐죠? 주님을 찾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믹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했으니. 자,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나온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절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지 않죠. 근데 요즘에는 막 섞죠. 요즘에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언한 겁니다. 자, 6절 보세요. 14장 6절.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풍꿈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이 불결하게 태어나가지고 고통의 세상으로 들어온 인간의 날수는 짧죠. 고통으로 가득 찼죠. 여러분 지난 세월 생각해 보세요. 고통 아닙니까? 그래도 다 잘 지냈죠.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많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창조주와 의사소통도 할 수 없지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괴롭게 하시고 징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다가 아, 주님께 돌아와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내가 병문안을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40년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서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들어먹었대요. 안 들어먹었는데 미국서 최근에 만났대요. 만났는데 글쎄 남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저기 북쪽에서 전 북가주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자기 남편 목사로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잘하더래. 깜짝 놀랐다는 거야. 어? 그 사람은 전혀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놓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거예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죠. 미국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많죠.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동쪽으로 갈 때는 고통받으러 갔어요. 서쪽으로 갈 때는 축복받으러 갔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 그 때문에 한국에서 서쪽 아닙니까, 여기가? 물론 지구가 둥그니까 서쪽에 동쪽 되고 동쪽에 서쪽 되지만 서방 아닙니까, 여기가?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미국을 보내가지고 하도 안 다니니까 미국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못 깨달으니까 여기서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한 5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십몇 년을 여기 두고 나를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온갖 것을 나 맛보게 하고 좋은 것도 맛보고 나쁜 것도 맛보게 하고 결국 죽게 돌아오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에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욥기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섯 개 구절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씹어서 먹어야 돼요. 씹어서 먹고 또 되새김질하고 이게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은 사람은 소보다 못한 거예요. 소는 일하다가 쉴 때 되면 계속 새김질하잖아요. 새김질하고 또 일 가자 그러면 또 일어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일하고 또 죽은 다음에는 다 내주고 우리 주님이 소처럼 일했잖아요. 소처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역자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처럼 일하시다가 다 죽고 가셨다. 사역자.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태어나는데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더럽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다 더러운데 씻어주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록 죄인인 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분을 잉태케 하시고 낳게 하셨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렇게 하셨나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나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시편 19편인 것처럼 선도과 아무 선율도 없는데 이 말씀이 하늘을 질러 뻗어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온 천지사방으로 질러나가고 뻗어나가게 하신 주님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특히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며 한 사람에게도 구원받고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이 있고 그 휴거의 문에 이미 들어가서 주님만 오시면 문이 닫힐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 안에서 씻김 받으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머리 대신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신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을 또 보내주셔서 연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때 안에 평강이 있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쁨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요셉처럼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요셉이 요셉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신부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